앉으나 서나 서나 앉으나 어? 돈 걱정, 사람 걱정, 뭐 걱정이 이 뭐 엄마는 걱정이 편할 날이 없다 그래. 항상 머리도 걱정이고 항상 머리도 몸이 바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소리가 납니다. 맞습니다. 뭐를 해도 엄마는 깜지작거리 해야 되고 몸이 안 바쁘면 손이 바빠야 되고 네. 손이 안 바쁘면 머리가 바빠야 되고 네. 근심 걱정도 혼자서 앉아서도 걱정 서서도 걱정 뭔 걱정이 그래 많은지 우리 엄마가 사주를 보면은 내가 남자 사주기 때문에 독백 사주를 갖고 있다 홀로 이 살아가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남편의 자리도 조금 힘들 사주를 갖고 있다 남편 자리가 이별 아니면 사별 이런 식으로 조금 남편 자리도 좀 떠있는 형국이다 그러시고 엄마 사주를 보면 내가 뭐를 기대서 가야 돼 뭔가 집착을 계속 해야 되고 청소라면 청소에 미친듯이 집착을 해야 되고 엄마는 뭘 하면 뭐에 막 집착을 해야 되고 어? 제가 집착하는 게 자식입니다 아 자식 자식한테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뭐 해도 엄마는 집착을 해야 돼요 내 거다 하면 이걸 꼭 내가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예 네, 맞습니다 막 그렇게 엄마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이게 갈증이 난다 뭐가 그래 갈증이 나노 이게 마음이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되는 느낌 있잖아 맞습니다 예, 예. 편안하지가 못하고 말을 차분하지가 못하고 막 이렇게 바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불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된다고 마음이 아, 내 마음이 막 정서불안 같이 있잖아 막 뭔가 이렇게 갈증이 나고 바쁘다 그렇다 이런다 우리 엄마가 아까 자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애들은 몇 명이에요? 애들 자식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네. 애들이 다섯 명이라고? 네. 딸, 네. 아들? 아닙니다. 뭐 시바만 다섯입니다. 아들만 다섯. 엄마 목매달 해도 죽겠다. 다섯 명. 잘하는데. 아니, 아들 다섯 명. 아들 뭐 새벽만 돼도 죽는다며, 엄마 내가. 아닙니다. 아들 마이도 노셨다. 아이고야, 마이도 났네. 남편은 뭐 하세요? 무지개 다리 건넜습니다. 무지개 다리가 뭡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이별 아니면 사별.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이고야, 남편 돌아가시면 애들 엄마 혼자 다 키웠겠네요. 예, 그랬지. 근데 잘 키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엄마. 예, 예. 어쨌든 참 대단하네, 엄마가. 대단하신데. 우리 엄마 지금 사주로 보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 뭔가 집착을 계속 한다 소리가 계속 나요 내 입에는 집착은 집착을 한다 이러는데 큰애는 몇 살이에요? 37입니다 37살? 예 37살 그럼 둘째는? 37입니다 아 37, 37 아 쌍둥이 네 쌍둥입니다 쌍둥이고 그럼 그 밑에는? 좀 많습니다. 뭐 나이는 다 있는데 다섯이고요. 35. 네. 또 밑에는? 33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년생으로. 아이고 연년생이 32? 네. 대박이다. 아이고야. 자식에 대한 걱정이 뭐가 그래 걱정입니까? 큰 애들은 뭐예요? 원래 얘는 운동적으로 원래는 좀 살면 더 좋다 이랬거든.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아, 헬스 트레이너예요. 네. 운동 선수가 되면 좋다 소리가 나요. 네. 헬스 트레이너. 그러면 얘 둘째? 네, 둘 다 합니다. 아, 둘이 같이 합니까? 네, 어울리겠다. 사업합니다. 네. 잘하고 있네. 네. 쌍둥이 헬스장 이런 거 뭐 멋지겠네. 괜찮네, 그러면. 네. 그러면 요 셋째는 뭐 합니까? 경찰합니다. 경찰? 네. 아이고 애들 잘 키웠다 엄마. 네. 제가 집착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네. 33살은? 지금은 좀 있는데 소방 공무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부하고 네. 그럼 32살은? 연예인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완전 상반되네 전부 다. 야 애들 잘 키워놓고 뭐 애들한테 집착을 하고 그러세요. 사실은 집착 안 해도 되겠네 다 괜찮구만 애들도 사실은요 남편이 대통령을 아들 대통령 만드는 게 요즘 대통령 돼봐야 크게 뭐 좋은 소리 못 들으시던데 왜 대통령입니까 그래도 한 명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대통령을 네. 저는 사실 그 경찰하는 아나 공무원 공부하는 아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 만들고 싶다고요? 엄마 35살에 다 경찰 공무원인데 제가 볼 때 대통령 되기 힘들다. 대통령 되기 힘들고 33살 얘는 어? 공무원이라 하도 내가 지금 공무원 되지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 되고 있는데 무슨 몇 지금 몇 번 떨어졌지요? 시험 쳐가지고 네, 세 번 떨어졌습니다. 무슨 공무원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공무원 계속하면 소방공무원 하려고 네. 시험은 좀 안 돼서 사실 머리는 좀 없지만 그래도 잘 아니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도 안 되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냐고. 아니 경찰 아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용하다 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그 혹시 대만 한번 해볼라 합니다. 아니 이거 부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마 지금 봐봐 경찰 공무원이 나라를 지키는 문제 경찰인데 이게 직업도 좋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 집에 자손으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대통령이야 국회의원 나오기도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돼서. 근데 우리 아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합니다. 35살 먹은 애가 네, 경찰인데 정말 열심히 해갖고 하면 무조건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절대 있잖아 공무원으로는 그냥 경찰 공무원이나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좀 돼서 검사나 몰라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검사하다가 간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내 사주에 그렇게 나라 녹을 이렇게 먹는데 그 벼슬이 여기 수준이지 이만큼 가는 대통령 수준은 아니거든. 대통령 하늘에서 주는 게 대통령이잖아.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엄마의 욕심인 것 같아. 제가 욕심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엄마 욕심이지 있잖아. 여기서 막 애들 진짜 장가 지금 다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장가나 잘 보내세요 엄마. 결혼이나 잘해가지고 좋은 며느리 보고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무슨 놈이 대통령 뭐 지금 되려고 애는 지금 크게 대통령 생각도 없고 막 어머 혼자 대통령 소리를 하고. 남편이 꿈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꿈이어서 예. 죽기 전에 예. 그 소원을 들어줄 때 본 거예요? 예. 나 진짜 근데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안 돼요. 제가 볼 땐 안 돼요. 대통령이 힘들어요. 구태도 힘들어요. 해줘가지고 되는 집 있다던가요? 아니 그런 거 하면 된다 해서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는 또 해준다고 하기에 아니에요. 대통령도 굿을 할 때는 네. 어떠한 의미적인 거 집안의 모든가 뭐 산소에 어떤 문제가 됐다던가 네. 조상이 제사가 다 없었다 아니면 모든 게 막 객사나 급사 자살로 가갖고 집에 우환이 많다던가 네. 몸이 너무 균형이 어떤 흔적 때문에 아프다던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전도제를 하고 굿을 하는 거지 이런 사연 때문에 굿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 뭐 전도제 하고 네. 또 아 또 잘 되는 거 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아빠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하면 또 안 되겠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전도 이제 좀 일찍 가셨으니까 네. 마누라나 자식을 위해서 어떤 그런 한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제 시키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괜찮지만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해가 그런 재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될 그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좋은 짝 만나서 좋은 짝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 엄마의 집착을 조금 버리면 오히려 애들이 더 잘 클 거예요. 너무 간섭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다른 데도 빠질까봐. 안 빠져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많이 잘 키워놨네. 애들이 바르구만 다. 우리 엄마 한번 껍뻑하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노. 근데 혹시나 또 자기도 길이 있는데 내가 너무 못 받쳐주나 싶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받쳐주는 것도 없고 엄마 잘하셨고. 네. 일단 제가 볼 땐 못해도 대통령은 안 된다. 아시겠죠? 제가 뭐 하도록 뭐 할 거는 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거는 그것도 해주고 싶고. 아빠 그것도 남편도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경찰 아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아들 한대요. 대통령 된대 될 거래요. 아들 마음 없잖아요. 엄마 혼자 그러는 거잖아. 지 꿈은 그거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자꾸 좀 심었어. 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라 소리가 난다.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은 진급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러면 되잖아. 차라리 그죠? 그게 맞지. 이 상태로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애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굿도 전도제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고 될 것이 있고 안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알겠습니다.